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화학과 백만 탈모인의 시대의 희망 이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모 연구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샴푸 연구를 한 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사과나 바나나, 갈변하는 원리나 이런 폴리페놀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헤어가 보면 공기랑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샴푸 통 안에서는 갈변이 안 되고 바깥에서 갈변이 되면 샴푸 쓰면서 조금씩 갈변시킨 대장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헤어 를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헤어 관련된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무래도 샴푸를 또 하다 보면 탈모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착제로 지혈제를 만든 적이 있어서 그 지혈제가 모발 이식수술할 때 이 모발을 하나하나 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하나를 깊이 넣기 때문에 피가 나요. 그래서 그때 지혈제를 개발을 하자고 제안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때 생각도 같이 나서 아 그러면 머리를 접착제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염색 샴푸는 샴푸에 염료가 있어서 염료가 머리에 가는 거고 갈변 샴푸는 여기에는 폴리페놀이 있는 건데 갈변 전이라서 색은 안 나타나고 탄소랑 만나서 갈변이 되기 때문에 색발현이 나중에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갈변은 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에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나무인데 여기 보면 진한 갈색과 옅은 갈색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폴리페놀이 산화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색이 톤은 비슷하지만 전부 다른 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폴리페놀 계통의 갈변 샴푸를 쓰게 되면은 앞에하고 뒤에하고 옆에하고 그 위치가 전부 달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장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효성 부분에서는 좀 돼지를 오래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더 봐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연구도 1년에서 2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연구를 하면서 글루의 대량 생산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고, 그러면 서류를 내서 수협처에서 임상 승인 계획서를 받으면 그때서는 이제 뭐 테스트긴 하지만 사람한테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한테 하면 이제 뭐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탈모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헤어하고 이런 분야가 점점 과학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생물화학 쪽은 그런 약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추세가 약에서 뷰티로 점점 넘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건강식품인 TV선전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것이 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능들을 식품에 접목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건강식품들이 시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나오는 게 있고요. 꼭 스킨이 아니더라도 스킨케어나 헤어케어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헤어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학이나 사이언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쪽으로 카이스트도 좀 관심을 갖고 뭐 화학 쪽이나 생물 쪽 하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면 좋은 기술 많이 나와서 좀 더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낼 수 있고요. 폴리페놀로 할 수 있는 좋은 유용한 것들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룩하고 싶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폴리페놀이 화학에서 잘 다뤄지는 그런 분자의 계통들은 아닙니다. 단백질도 아니고 약간 건강식품에만 쓰이는 뭐 분자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정식 교과 과정에도 없고요. 생화학에서는 그 3대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다 가리키는데 폴리페놀을 가리키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평가가 돼 있고 관심이 좀 덜한 거긴 한데 상당히 기능적으로는 되게 유용하고 저 또한 폴리페놀 연구하면서 깨안나는 주사바늘도 개발하고 지혈제도 개발하고 지금같이 탈모 접착제도 개발하고 보다노다도 개발하고 연구개발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게 더 늘어나는 게 목표인 거죠. 사실은. 젊음을 함께 했고 제 인생을 함께 같이 하는 곳입니다. 93학번이고 생물과에서 4년 있었고 유학 갔다 와서 또 직장도 카이스트고 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아니, 연구자가 무슨 팬이에요. 연구자는 뭐 팬이 있다기보다는, 폴리페놀 관련돼서 계속 연구 결과를 많이 내고 싶고 내려고 하니까 또 내게 되면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용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게 또 카이스트를 위하는 길이고 또 수출이 돼서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 같아요.